예, 안녕하십니까. 녹화가 지금 라이브 톡과 같이 갤럭시 S20 녹화를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녹화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설교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영예고하고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여섯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곡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여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드레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하셔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또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라이브로 녹화되었던 것은 아니오나 집에서도 주님만이 아늑하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배우며 또 날개신앙을 배우며 앞서 더 견고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쌓고자 합니다. 어른이나 따로 없이 그 귀한 전신갑주와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어느 시대를 때나 필요하오니 또 견고히 그것을 갖추고 이해하여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여 주 앞에 심판받지 않는 자로 온전히 서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사과 마지막 과입니다. 이것을 지나서 이제 날개신앙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날개신앙은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좀 연구하면서 정리된 그런 신학에 대해서 정리해서 우리들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더 강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얻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사과. 너의 힘의 근원을 알라입니다. 우리 힘의 근원은 힘은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근원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여러 가지 나눔을 통해서 우리 힘의 근원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사를 빨리 넘겨야 되는데, 자, 지금 너무나 이게 정광 목사 때문에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우리는 좀 분별해요. 무조건 교회 목사라고 옹호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분위기를 좀 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는 그 거짓 목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 요한일서 말씀처럼 정말 온전한 영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약이는 실제 기사를 참조해서 정리를 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정리를 한 것이 이것인데, 자, 먼저 요한 1서 4장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고 하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 너무나 이 국가적으로 혼란케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거짓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2005년에는 뭐 빤목까지 복귀한 교인 이런 얘기까지. 여러분들은 비약과 비유의 차이를 구분해서 이단과 아닌 자를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한 말을 하고 나서 나는 예수님이 비유했던 것처럼 나도 비유를 했기 때문에 나는 성경적으로 뭐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비약과 비유의 차이가 뭐냐면 너무나 과장되게 비유하는 것을 비약이라 그래요. 너무 이해 말도 안 돼, 상식 벗어난 심한 말을 하는 것들을 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단들은 비약을 많이 써요. 비유, 자신은 성경적 비유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장된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교주라든지 너무 심한 말을 자기 자신을 옹호하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 썩은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그가 정말 근본된 그 나무가 바르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행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그 나무 중심부터 썩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언행이 얼마나 바르고 아름다운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이단 목사를 뇌물을 받고 저 이단을 해제했다는 사실을 또 있습니다. 굉장히 부패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 뭐 까불 뭐 이렇게 신성 모독죄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50년 동안 무당방언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도 받아야 된다. 옥중에서 또막 열심히 했다. 10시간씩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비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무당방언이 굉장히 심각한데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이비성이 짙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거의 이만희보다 더하죠. 거의 국가의 비협조를 통해 가지고 광신도 광보수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8개 기독교 단체에서 친이단 또는 이단으로 규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저도 이뭐 정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국민까지 목숨까지 위협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지금 날아가면 그 내란 선동이나 지금 다름이 없잖아요. 너 이렇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가를 좀 분별해서 오늘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암송 구절은 빌립보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코로나라든지 세상에 불편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와중에도 좀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스러워하고 짜증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를 잊지 않아야 해서 전신갑주를 취해 모든 것을 다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구절 세번 반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구절이죠. 핵심이 되는 구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데 헤롯 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유대인이 지구로 말하면 이단이나 다름없는데 그 이단 같은 유대인의 말에 흔들려 가지고 귀한 사도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이게 되었고, 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잡아서 지금은 밤인데 날이 새면 베드로까지 죽이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이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헤롯이 그런 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임으로 우리의 진정한 착한 선이 아닌 악한 선악과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선과 악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것이 선이라는 것이죠. 그런 악한 마음을 인간이 가졌기 때문에 저 왼쪽에 보면 검은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 우리 죄악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예수를 믿는 길인데 베드로는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을 봅니다. 이 복음을 헤롯과 유대인들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도에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전신갑주를 베드로에게 씌워주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입니다. 여섯 가지 전신갑주가 있는데 그 전신갑주는 기도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취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취해서 다 극복을 하게 되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헤롯과 유대인의 그런 마귀형이 씌운 자들로부터 우리는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꼭 취할 필요가 있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읽어보면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군병들을 눈을 멀게 하거나 뭐 졸게 했겠죠. 그리고 이게 감옥문이 열리는 것도 천사의 능력 아니면 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자유의 몸이 된 것이고 역시 그 기도와 감사함을 통해서 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그 기도하는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로데가 나와서 베드로가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사람들은 처음 믿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로데 보고 미쳤다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실제로 응답받으면은 그것을 또 오래 믿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로 와서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천사의 도움을 받았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결과적으로 기도를 통해 전신갑주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이 전신갑주 여섯 가지 모습과 다 연결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 그의 마음에 낙망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그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구원의 투구를 쉬게 되었죠. 오른쪽 두 번째 안에 구원의 투구를 베드로에게 기도를 통해서 씌워지게 되었죠. 우리는 사탄이 준 그런 걱정하고 낙망하는 마음이 아닌 감사와 기도의 그 구원의 투구라는 거는 머리와 연결되어 있죠. 머릿속에 사탄이 주는 불평의 마음이 아닌 기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극복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극복을 하게 된 것은 또 신발이 보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거죠.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담을 허셨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베드로가 있었던 담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었다라고도 저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의 흉갑을 얻게 되었죠. 헤롯과 그 유대인들은 계속 구박을 했을 거예요. 너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근데 의의 흉갑을 기도를 통해 입게 된 베드로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벌로 나를 의롭다라고 해서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취하여서 또막 회유를 했겠죠. 헤롯과 또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변론으로 그를 막 회유했겠지만 그 말씀의 검으로 다 뿌리쳐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를 했겠죠. 말씀의 검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또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욕심의 마음이 들어, 세상적인 욕심의 마음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 욕심, 내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취해서 그 유혹을 내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욕심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진리의 허리띠를 취하게 되었죠. 그 성도들이 이 진리의 띠라는 것은 사랑의 띠라고도 할수 있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성도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 베드로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베드로는 풀려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신갑주를 취하고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그것을 첫 관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전도협회에서 말한 그 여섯 가지 전신갑주 좀 순서가 성경적으로는 좀 틀려요. 좀 틀린데 여러분들 이 일도 꽤 틀리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정확하게 찾아서 순서대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섯 가지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할때더 그것을 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더 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라고 합니다. 이 진리 허리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의 띠라고도 할수 있고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날마다 성경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 성경을 날마다 가지고 다니고 읽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이제 의의 흉배는 로마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우리의 의로움의 근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의롭다라고 해서 구원파 같이 그렇게 막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을 통해 가지고 의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절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얘기하죠. 평안의 복음의 실은 두 가지로 먼저 생각을 할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평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물을 통해 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누구든지 화평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 또 복음의 신이라는 것이죠. 어느 것을 가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복음의 그 신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믿음의 방패, 기타 욕심, 여러 가지 욕심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기타 욕심들이 있죠. 우리의 욕심을 일으키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돈의 욕심, 뭐 이성의 욕심,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염려의 욕심을 우리 믿음의 방패로 그런 것 죄인 것을 깨닫고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절제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재물의 유혹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뭐또이 주식, 도박 이런 많은 욕심이 있어요. 좀 가시화를 탕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절제할 것이고 또 극복하는 방법은 여호샤밧과 같이 뭐 금식의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식을 할 때에 그런 욕심, 그런 혈기를 좀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17절 구원의 투구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 우리 머리에요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자꾸 육신의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는 극복하고 영의 생각만을 생각해서 우리의 생각을 아름답게 잘 유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헷갈릴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서 구원의 그런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성령의 곡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함이라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룩한 일들 행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의 검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섯 가지 전신갑주를 기도를 통해서 다 소유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 소유해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취하네. 그림에 나왔듯이 다 취한, 이게 전 군의 투구는 여기서 좀 생략을 했는데, 이것을 다 취하고 그림을 보면 날개까지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의 날개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날개를 가져서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날개 신학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흉각과 같이 갖추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갖추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져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또한 대칭의 모습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날개의 신앙을 가져서 더 권능이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친구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다될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